영체체험담 새싹 리아님 사연입니다. 저는 마음쇼 1부 마지막에 세션을 받았어요. 사실 세션 전에도 노래를 부르실 때도 다른 분들 세션 하실 때도 너무 많이 울어서 나가서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헤라님이 사연 읽어주시고 춤추며 나갈 때부터 엉엉 울면서 춤추면서 나갔거든요. 나가서도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세션 때 헤라님이 저는 버림받은 아픔보다 무능한 열등이의 아픔이 더 세다고 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열등이라곤 거들떠도 안 보다가 처음으로 헤라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아프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계속 열등이가 인정이 안 되고 이해하기가 너무 두려웠는데 어느 순간 확 받아들여졌어요. 그 후에는 신장과 가슴으로 영체를 넣어주셨는데 특히 가슴에 넣어주셨을 때 뜨거운 에너지가 확 뚫고 들어오는데 따뜻하고 솜털 같은 사랑을 받는 기분이었고 영체님이 저에게 지켜주신다고 언제든지 옆에 있겠다고 해주셨고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헤라님이 호 하실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진짜 엄마 같은 느낌이었고 헤라TV와는 또 다른 강력한 호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또 헤라님께서 저한테 너는 지금 좋은 부모 만나서 지금 당장을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 부러워하겠지만 너는 이 아픔을 이겨내면 더 강력한 헤라님 같은 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삶에 의미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헤라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헤라님 같은 여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따뜻한 사랑과 함께 마음쇼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는 아픈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너무 힘이 빠져서 자고 일어났는데 제 일상이 하나, 둘 바뀌고 있었어요. 엄마와의 행복한 대화와 엄마가 밥을 드시기 시작했고 학교 갈 때 챙겨주고 식사를 신경 써주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마음쇼 이후 달라진 일상이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아빠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일상이 영채마을 모든 분과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사랑을 주신 헤라 엄마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나중에 헤라님 같은 강한 여자가 되어서 보답할게요. 항상 감사하고